오늘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저는 강원도 철원 수해 현장에 와서요. 이제 얼마 전에 비 피해로 엄청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 이제 말씀 나누면서 창고나 이제 아니면은 살고 계시던 거실 이런 데에 젖었던 물건들, 생필품들 이런 것들 다 밖으로 폐기 처분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와보니 어떤가요? 뉴스로만 보고 너무 마음 아팠었는데요. 이쪽에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와서 도움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잘 극복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자연으로 입은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이 이제 90년도에도 몇 차례 이렇게 범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잘 대비되고 얼른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대한적십자 철원지구 협의회 회장 김우섭입니다. 현재 어떤 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이 재난이 난 날은 8월 1일 날 저기 생창리에서 침수가 돼갖고요. 거기 가서 봉사하고 왔는데 2일서부터 저희가 급수차가 와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봉사원 분들 중에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안 계신가요? 네, 많아요. 많으신데 여기 나와서 자기 집 마다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준비하시면 힘드시진 않으세요? 저희보다 이재민들이 더 힘들어하시니까 저희는 힘들다는 것보다 빨리 복구가 돼갖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급식 지원 활동 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이재민들을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저희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안 되니까 더 청결하게 맛나는 거로 잘 드실 수 있는 거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 지원 활동은 혹시 언제까지 계획돼 있으신가요? 저희는 14일까지 돼 있는데요. 지금 더 연장할 수 있으면 더 해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